그치, 지금 경기 되게 어렵다고 하고, 제가 그래도 인생 상담 뭐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하나가, 모두 힘드니까 서로 위안이 되게 꺼내놓으면 좀 편해지는, 지금 이 어려운 거 지나가거든요. 세상에 돈이 없어진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주머니에 없어진 거지. 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 경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잘 들어올 때 돈을 풀어서 들어가잖아요. 지금 거기서 움츠린 거거든요. 이때 부실한 것들이 사라져요. 가산도 생기고 하면서, 그래서 그 세상에 찍어내지 않은 돈인 이자. 이자가 경기 좋을 때 엄청 많이 쌓이거든요. 그 없는 돈이거든요. 한국은행에서 이자를 찍어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데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은 가상의 돈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게 이자잖아요. 그 이자들이 무너지고 하면 부실이 좀 사라지는 거고요. 그때부터 다시 이제 되겠다 싶어서 투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고통이 좀 길지만 고통의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요. 왜냐면 세상이 사람 사는 곳이 언제나 힘들 수는 없어요. 그때 IMF 때도, 97년도 IMF 때도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거든요. 저는 그때 세상이 지옥의 도대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2년 지나니까 한국 사람들 그때 막 금팔기 운동도 네. 하고 막 일어나더라고요. 적당히 될 때는 야 우리 앞으로 어떡하지라는 대책을 아무도 안 세워. 적당히 사람들이 될 때는 노력들을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 돼도 너무 안 돼. 그래서 노력 안 해도 될 사람들조차도 뭔가 해야 되겠다.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뭐를 준비해야지. 이 노력할 때잖아요. 이게 지금 국민의 90% 이상은 지금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즉, 정체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고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하는 마음을 가질 때라고. 이 시기가 지나면요, 개개인이 다 발전하거든요. 발전하면요, 생산적이 돼요. 그래서 사람 사리가 언제나 바닥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뭐 올해 막 유튜브도 노력을 하고 막 여러 가지로 해보려고 자기계발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먼저 이렇게 시장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 숨어있던 돈들을 다시 자기들 돈더 벌려고 시장이 뿌려진다는 말이에요. 네. 그 경기가 나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전까지 힘들 때 술만 먹고 있을 거냐, 안 되니까 뭐 좌절하고 인생이 여기서 끝난 것처럼 살 거냐. 과거에도 그렇다면 과거에도 힘든 일이 있었을 때 그때 네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 지금 그 준비하는데 나를 브랜딩 한번 해봐야 돼. 내가 하던 일을 비즈니스화 한번 시켜봐야겠다. 이런 시간을 갖는 사람 엄청 발전적이지. 그 사람들이 다음 시장을 이끌 거니까. 당장에 유튜브 채널을 연말까지 여기서 전화번호 막 이거 집어넣고 하셔서 한 건이 주문이 생겼어요. 연말까지. 경기가 최악일 때 상품이 한 건이 주문이 들어오면 내년이면 무조건 땄다 보리라. 그래서 현재 내가 하는 일이 당장의 값어치가 이 경기 때 내가 노력을 한 달을 했는데 10만 원이 생기죠. 경기 좋아지면 4배에서 10배 된다고 생각하시면 엄청 배불러요. 엄청 배부르고 어려울 때는 약간 덜 아픈 척하는, 아픈 생각 차라리 무시하고, 남 똑같은 통증을 느낄 때그 통증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책한권 열어보는 게, 내가 걔보다 한 권만큼 앞서 있어. 영상 하나 올리는 것도 편집 공부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지금 시도하시는 분들은 연기 다시 풀릴 수밖에 없는데, 그때는 과거에 내가 아니적도 뭐몇년 무너져 있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끝 가지고 가지만, 올해 돈을 채워가는 방법이 있고, 더막 만들어서 한계 걸어가는 방법, 비즈니스로 가는 방법도 되게 많죠. 근데 일단 우리도 좀다 같이 좀 생각 좀 하고 있으면 좋겠다. 빨리 갈 거면 혼자 가고, 멀리 갈 거면 같이 가라는 거. 올겨울은 같이도 좀 얘기하고. 왜 유난히 올해는 좀 추운 거 같지 않아요? 금방 추워졌습니다. 이게 그런 거 있어요. 기간이 왔을 때, 저도 저 5일 쪽에 저 되게 불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엄마가 집을 나갔어요. 나 4살 때, 동생 1살 때.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고등학교 성장기까지 세상의 고통은 나 혼자 있는 줄 알고, 중고등학교 듣지 못했더니 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 세상에. 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출학했을 때저 5년 전에 망했잖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인생의 성공이 머리까지라면 꼭지까지 왔을까? 그때 내 생각이 그 정도였는데, 거기서 이제 바닥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 슬픔이 나한테만 있다. 그리고 온 세상이 다 무너진 거.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은 맞지만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난줄 착각을 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하고 반대로 가고 있고 다 정상적인데 나만 무너진 줄 알았어. 열심히 일어나려고 노력도 하고 막 그러고 막 살아서 이제 다시 올라가 봐야지 막 그러면서 권투중례 얘기하고, 이제 친구들을 다 모아서 올라간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준비할 때쯤 애들이 다 내려오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올라갈 건데. 그리고 이게 기독교적으로는 다윗이 옛날에 피난을 갔을 때 아둘람굴이라는 데 가서 뜻이 있는 백성들을 모으고 다시 쳐들어 올라갔거든요. 북방으로 쳐들어 가듯이. 저 여기가 딱 광명 아래쪽이니까 서울에서는 밑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밤에 저수지 있고. 아, 여기서 내가 다시 서울로 쳐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다시 올라가겠다. 그리고 아, 이제 좀 있으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플랫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터에 이제 슬슬 올라가야지 하는데, 한명 들으면 내려오는 얘기들이 들려요. 너가 망했다, 어려워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럼 잘 나가던 사업가들
저녁에 다 반찬 뭐 부럼부럼해가지고 뭐 강남에 막 이렇게 뭐잘 되던 애들 있잖아. 다 오늘 내일 해요. 그러면 나만 힘든 게 아니잖아. 내가 모두가 힘든 시기구나. 그럴 때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네. 또 내가 어떤 뜻으로 또 하나 훗날에 내가 또 올라갔다 하더라도 언제 또 그런 세상의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 내가 이번 일들, 이번 상황, 그리고 지금 하려는 걸 계기로 주의 시간을 안 주고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를 좀 다듬는 그런 시기들로 좀 삼으면 저는 이번에 그때 무너짐을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드는 게 먼저 망해서 감사하다는 몰랐는데 그때 먼저 안 망했으면 지금 철안 들었을 거고 지금 원망하고 있었을 거고 쭉 지나서 보니 그래서 일찍이 무너뜨림이 결국에는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였구나. 근데 그 기회에 사는 굳이 돈은 아닌데 어디로 가든 돈으로 인생을 채우는 건 아니지만 돈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돈 잘못 채우고 돈만 목적으로 가잖아요. 있을 때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였거든요. 저는 돈벌 때. 그래서 돈도 쓸 이유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벌어야지. 그래서 꼭돈벌때 인성 그리고 또 진짜 자기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공부, 돈에 대한 공부도 꼭 하면서 올라가야지. 그거 안된 상태에서 성공을 하면, 성공이라고 해서 돈을 벌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을 거예요. 지금은 다들 자기 내면의 강함을 좀더 만들고 내면의 숙제들도 좀 찾고 그리고 지금 약간 힘들고 아픈 것들을 앞으로 나한테는 그런 일들조차도 기쁨이 되게 이렇게 다듬어가는 온전해지는 시간들이 좀 됐으면 하고.